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저희가 피투리 코너스로 이사 오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마다 신랑하고 이렇게 집 근처를 산책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산책 가보시겠어요? 저희 동네는 15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라스트 네임이 한국 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중국 성을 가진 분들은 한 다섯, 여섯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안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요. 저는 이곳이 좋은 이유가 제주도 또는 일반 시골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해요. 돌담으로 된 집들이 많고요. 저희 집도 돌담으로 되어 있고요. 학구는 잔스클릭에 비해서 별로 나쁘긴 하지만 교통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키운 저희에게는 이 서브디비전이 더 제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살던 곳도 참 주변이 좋아서 운동하기에도 좋은 곳이긴 했는데 이상하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이사 오는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항상 같이 신랑하고 일할 때처럼 6시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찍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산책을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서브디비전에 가장 많은 게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렇게 길가에도 있어서 저는 굳이 저희 마당에 안 심어도 실컷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의 근혜는 춘향이가 생각나는 그런 정겨운 근혜예요. 속초 갈때 어느 휴게소에 항상 이런 나무로 된 그네가 있었거든요. 속초 시댁 가던 생각도 나고요. 이 집은 또 커다란 목련 두 그루가 마당에서 피고지고 꽃이 너무너무 예쁘고 웅장함이 좋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우체통은 굉장히 아담하면서 예뻐요. 이 집은 옛날에 저희가 삼송리에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아빠가 포도나무, 앵두나무 굉장히 많은 과실수를 심으셨어요. 그때 그집 생각이 나는 정말 정겨운 집입니다. 제가 빨간 대문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소띠비전에 의외로 빨간 대문 집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파란 하늘하고 이 빨간 대문하고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사랑스러워요. 또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아주 또 다른 분위기의 집들이 나와요. 다 벽돌집인데요. 이 집은 아기 근혜가 걸려 있어서 이것도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집을 지나갈 때 제가 더 좋은 이유는 무궁화 나무가 정말 커다란 무궁화 나무가 너무너무 예쁜 꽃이 피고지고 한답니다. 주인은 한국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큰 무궁화가 있을까 싶어요. 요 나무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벽돌로 된 집에 수국도 참 예쁘게 피었어요. 수국도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거든요. 또 다른 편은 다른 느낌이죠. 스타코집이라고 하는데요. 차분한 느낌의 깔끔함. 그리고 이 집은 살짝 웅장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햇살이 좋은 날 옆집 캠핑카도 참 멋있어 보여요. 저희 서브디비전은 150가구 정도가 있는데 집들이 오래됐지만 이렇게 각양각색의 집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는 묘미도 있어요.
저희는 수영장, 테니스장이 없어서 1년 HOF가 100불밖에 안 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커다란 정원이 섭디비전 안에 있어서 이렇게 쉬어가기에 너무 좋아요. 벌써 2022년 7월이에요. 건강하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